이거를 좀 어려운 설명을 이제 한번 가미를 해볼게요. 아까 친구 영어까지 쫙 읽더라고요. 친구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진짜? 제 딸도 5학년인데요. 큰일 났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친구 저기 이따가 삼촌 선물 뭐 하나 챙겨줄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김규범입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오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무슨 명절인 줄 알았어요. 청중 연령대를 잘못 계산했어요. 수위 조절 잘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미리 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정말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고전 문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 고전이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건데, 글로 너무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독서는 보통 쉬려고 읽는 경우가 있고 공부하려고 읽는 경우가 있죠. 이제는 쉬려고 읽는 타이밍이 됐어요, 저는. 하지만 여기 대부분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휴식으로서의 독서 쪽으로 끌고 갈 겁니다. 학생 친구들도 휴식 쪽으로 생각하고 고전을 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안하게 고전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 독서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성인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성인분들은 대부분 다 읽으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읽어봤는데 저는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품을. 네. 그렇다고 해서 읽었는데 예.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작품 있으십니까? 다른 분이라도?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정말 재밌죠? 그럼 우리 학생 친구들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읽었어요? 네. 오, 스크루지 할아버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읽어봤어요? 네. 저는 그냥 유튜브 영상에서만. 유튜브 영상에서만. 고전하면 이 정도는 돼야 고전 아니겠습니까? 벽돌책이라고 하죠. 러시아의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두 권짜리입니다. 저는 이걸 인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나 이거 읽었다? 너 이거 읽어봤니? 아니요. 자부심이 막 올라가죠? 왜 두꺼운 걸까요? 내용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 시기에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출판계에서는 글자 수를 세가지고 원고료를 줬대요. 요거 무슨 책인지 아시는 분? 어린 왕자. 요거는 얇은데 왜 어렵다 그럴까요? 내용이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린 왕자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자살하죠? 자살하는 건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자살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프랑켄슈타인. 야. 제가 강독할 작품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자. 땡! 괴물, 그냥 괴물. 맞아요. 아, 안 그래도 퀴즈 내려고 그랬는데. 프랑켄슈타인을 다 읽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화 읽어도 돼요. 만화도 책이에요. 줄거리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이 생기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 북극에 웬 사람이 하나가 엎어져갖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이 아저씨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당신은 나만큼이나 광기를 가진 사람이군요. 광기, 이거 표현은 되게 고상하게 얘기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친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팔다리 길이도 안 맞고요. 살려줘야겠지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또 건져옵니다. 애기야 괜찮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총으로 쏴버린다. 저리 가. 철학도 공부했고 문학도 공부했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문도 두드리고 프랑켄슈타인의 남동생도 죽이죠. 만들긴 만드는데 거의 다 만드는데 또 무서워가 인위적으로 죽여요. 본인이 무서운 것도 있었고 내가 한번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괴물은 어땠을까요? 전문용어로 빡쳤다고 그러죠. 빡쳐가지고 안 그래도 그 즈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빅터가. 엘리자베스라고 다섯 살 때부터 프랑켄슈타인이 이만큼 열받게 만든 다음에 술래잡기를 시작합니다. 나 잡아봐라. 완전 도망가지도 않아요. 한 요만큼만 갔다가 오면 또 도망가고 오면 또 도망가고 계속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망간 곳이 북극이었던 거예요. 배 타고 건넜겠죠. 여기까지가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 끝까지예요. 재밌죠? 다 읽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프랑켄슈타인 다 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인해서 이야기로 접근해라, 요거는 거꾸로 된 방법이고 우리가 완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18세기 영국 사회에서는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지던 시기예요. 어디 감히 여자가 책을 발표를 하냐,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이름 안 걸고 한 거예요. 가만히 남자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 없음으로 발표했었죠. 처음에는 남자를 하나 만나요. 퍼시비시 셸리라고 그 시절에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스는 오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오빠하고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오빠가 유부남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유부남이랑 시스는 오빠의 원래 부인이 죽어요. 죽으니까 올커니 그러면서 들어와갖고 결혼을 해버린 거죠. 아, 이거 친구들 많아갖고 제가 수위 조절을 하는데. 그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이러던 시기에, 그 도망 다니던 그 시기에 네 명이 모였습니다. 메리 셸리가 죽기 전에 아이 셋이 먼저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한 남편도 결혼 7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놔야 되는지 다른 작품이랑 같이 이야기 더 해볼게요. 10분 이따 뵙겠습니다. 쉬는 시간 전까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고전문학이라는 타이틀 중에서 일단 고전문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2023년 들어서는 강의 다닐 때 이걸로 강의하고 다닙니다. 지금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고전문학은 작년까지 하던 아이템인데, 이번에 이제 도서관에서 의뢰를 받은 주제가 이거여서, 그래서 절반을 나눈 거예요. 절반으로 나눠서 축약해갖고 보여드린 거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한테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들을 가지고 온 건데, 예를 들어 권위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우리 학교의 권위에 먹칠을 할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 참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그런데, 이거 진짜 학교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그동안 쌓아왔던 권위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인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카말라라는 여성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MCU 보시는 분들, 우리 카말라 칸 아시는 분, 리즈 마블, 아무도 안 보시는구나. 네. 그럼 뭐를 할 줄 아세요? 저한테 선물이라도 좀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굶을 줄 알고, 수행을 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솔직히 너무.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도 나중에 애가 결국엔 도망가 버립니다. 배 훔쳐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빠 차 몰고 도망간 거죠. 싹 쐈는데 그래도 잡아라! 그러고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공부는 기본적으로 가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내가 뭐가 될 건지, 내 꿈은 뭐예요?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거를 한 번씩, 한 번씩, 짧게 짧게라도 생각을 하면서 자라다 보면, 좀 더 깊게 생각하는 버릇이 잡힐 것 같아요. 어른들은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살펴가시고, 오늘 저녁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가 김규범이었습니다.